어디보자. 이쪽에 우리 총각들도 있고. 아, 여기가 외국분들이구나. 여기 외국분들도 있는 것 같고. 여기 혹시 외국분들 한국말 할 줄 아시나요? 어, 헬로, 헬로, 헬로. 어, 아니야? 어, 아니야? 아, 조금 알아들어요, 조금? 확실히 조금 알아듣는 거 맞죠? 아, 그럼 됐어요. 아. 자, 우리 언니들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도 좀 살짝 만나드릴게요. 오, 그 미안한데 그 우리 아가씨들 그 옆에 그 외국인인 거 내가 확인시켜주지 않았나요? 아, 뭐 국쟁여론이 꾸미시라면 제가 또 바로 보내드리긴 하겠는데 그 파란티 총각 되게 부담스럽겠어요. 되게 많이 부담스럽겠는데. 자, 우리 이쪽에 우리 아가씨들도 이렇게 살짝 만나드리고 뭐 아직까지는 몸풀기니까 이렇게 천천히 만나드릴게요. 여기 청바지 입으신 분이랑 그 옆에 두 분은 운동선수시네요. 예, 예, 딱 봐도 기록제가 일반인 기록지는 아닌데요. 어. 어, 이렇게 두 분이 오신 거예요? 아, 그 옆에 언니랑 일행이 아니셨어요? 아, 이 언니도 되게 운동하게 생기셨는데. 일단 포스는 여기 세 분이 운동하게 생기시긴 했는데. 어, 거기 우리 나이키 우리 언니 누구랑 타신 거예요? 어디? 아, 요 맞은편에? 아, 이 누나 왜 도대체 저 외국인 옆에 가 있대요? 거기 우리 누나. 어, 아무리 봐도 그 옆에 있는 그 외국분이 당신을 못 지켜줄 것 같은데요? 언니를 못 지켜요. 그 자리를 잘못 앉으신 건 아니죠? 아, 이 자리 괜찮겠어요? 알겠어요. 뭐 본인만 괜찮으시다면. 아, 여기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 만나다 말았죠? 자, 여기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살짝 만나드리고. 아, 밤 되니까 이렇게 이쁜 아가씨들이 많네. 어? 저기 누구시죠? 저희 안내양은 필요 없는데요. 아, 그 자동문이라 누가 대신 안 열어주셔도 돼요. 제가 알아서 다 해결하거든요. 어, 깜짝 놀랐네. 왜 갑자기 거기 그렇게 튀어나가셨어요? 놀랬잖아요. 뭐야. 아니,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? 아저씨들이 이렇게 많은데. 어, 이게 멀쩡한 사람들이 없을까? 나 이거 큰일 났네. 이 언니 어떡하냐, 야. 오, 저기요. 아, 무슨 안내양이 사람을 깔아뭉겨. 이 사람 미쳤나봐, 진짜. 오, 빨리 들어와서 앉으세요. 아니, 일부러 자꾸 나가서 저 친구랑 저렇게 둘이 자리 바꾼 것 같은데 그래도 이래도 나가네. 아, 이번에 남는 남자가 이게 앞만 찾아봐도 여기 외국인들밖에 없는데 이 큰일 났네. 한 바퀴를 쭉 둘러봐도 그 혹시 여기 문 옆에 여기 우리 후드티 입으신 분은 그 옆에 커플인가요? 아, 둘이 커플이에요? 야, 그러면 진짜 남는 남자가 저 외국인 두 명밖에 없는 거야? 야, 이번에 완전 월천이네. 여기 어느 나라 분들이에요? 스리랑카. 아, 스리랑카 분들이에요. 스리랑카. 근데 그 힘 괜찮겠어요? 야, 괜찮아요? 아니, 아무리 봐도 이게 힘들 것 같은데. 아,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어디 식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. 자, 우리 몸풀기는 끝났으니까 이제 좀 세게 갈게요. 뒤에 꼭 잡으시면. 자, 우리 이제 강도를 좀 높일까요? 자, 몸풀기는 대충 끝난 것 같아요. 이번엔 아무리 봐도 소개팅은 글렀네요. 저 외국인들 두 명밖에 없어서. 에이, 커플들이나 겁나 괴롭혀야지. 자, 그럼 한번 시작할까요? 아, 저기요, 우리 여기 아가씨. 이 아가씨가 지금 큰일 날라고. 야, 거기 꽃무늬 걔네 아직 커플 아니라고. 아니, 이 아가씨가 그 꽃무늬 언니를 왜 당신이 잡아줄라 그래요? 여기 총각이 잡아줘야 되는데. 우리 총각, 제가 아까 분명히 마음에 들면 그 다리로 치마를 가려주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.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요? 어? 아, 마음에 들어요? 아이, 그럼 그거 다리로 좀 잘 좀 해봐요. 아이. 어, 그러다가 그 옆에 그 무서운 언니한테 뺏기지 말고 저 언니 자꾸 네 옆에, 어, 그 옆에 계신 썸녀 자꾸 건넨단 말이야. 조심해야 된다니까. 자, 우리 여기 문 옆에 우리 여기 커플들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도 좀 만나드릴게요. 하, 이 여자친구를 너무 대충 잡아주시는 것 같은데. 그, 아니, 손을 반대로 바꾸면 되게 편안해. 아니, 이거 어떻게 여자친구를 이렇게 잡아줘, 이 사람아. 애 낳겠어요, 이러다가 애 낳겠어. 그 손을 반대로 잡아주면 돼. 아니, 이건 아니지, 이 변태 같은 사람. 야! 야, 이러면 내가 불 꺼야 되잖아, 미쳐. 아우, 깜짝이야. 야. 이 사람이 생긴 건 이렇게 멀쩡하게, 준수하게 생겨갖고, 더 빨리 내려와요. 아니, 그런 거 둘이 있을 때 하셔야지.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. 아, 그리고 여자친구는 왜 얼굴 표정이 왜 행복한 거야, 기분 나쁘게. 아, 나 이 큰일 났네. 아, 여기 커플도 좀 만나주고 지금 해야 될 거 되게 많은데. 그 옆에 혹시 여기는 커플이 아닌가요? 아, 커플이 아니에요? 맞아요, 커플?
아니에요? 아 그래서 아가씨 표정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? 그 이왕 타셨는데 좀 편안하게 좀 웃으면서 즐겁게 타세요. 거기는 무슨 사이인데요? 아 여기도 그냥 친구 둘이 오셨어요? 둘 다 애인 없으시고? 그럼 이게 데이트잖아요. 아니에요? 그럼 뭔데요? 코바 니도 모르겠으면 야 이게 데이트지 뭐야 이 사람아 이게 데이트지. 어 옆에 여기 우리 파란색 총각이랑 여기 두 분이 하는 건 커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말고 어 거기 두 분도 좀 총각 어, 앞만 보지 말고 그 옆에 그 친구 좀 봐주고 좀 그래. 아이 무슨 남자가 이래. 아 여기도 앞만 봐도 글렀네. 아 자 우리 여기 우리 핑크색 우리 나시 입은 우리 여기 언니도 좀 만나러 갈게. 이 남자는 완전 쓰레기네. 여자친구가 애를 낳고 있는데 웃고 있네. 이 나쁜 사람이 진짜. 아이고 진작 잡아줘야지. 이미 벌써 힘이 다 빠졌는데 그걸 겨드랑이를 그렇게 땡기면 어떡해요. 아니 이거 우리 조금만 일찍 잡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? 아니 이거 떨어지기 전에 그래 미리 이렇게 안아주시면 되잖아요. 그렇지 그거 빨리 해봐. 아 그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잖아요. 아이고 여자친구분 얼마나 좋아하셔. 아이. 우리 옆에 있는 여기 언니만 지금 우리 이 언니만 지금 절부사 우리 언니 잠깐만요. 예, 저기 문 옆에 저분들 지금 난리 났거든요. 이분 때문에 이 아가씨가 언니 때문에 제가 출입문에 자꾸 가는 게 이 언니 때문이었구나. 너 그냥 일로 아니 거기 말고 어 잠깐만 기다려봐. 오이 아니 가만 있어. 내가 세팅해 줄게. 여기서 우리 스리랑카 총각들 가운데로 자 이렇게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굴려갖고 그 밑으로 쭉 그렇지 밑으로 쭉. 어 그래 거기 우리 헤이 스리랑카 야 거기 가운데 좀 빨리 열어봐. 스리랑카 가운데 아니 가운데 비겨 그렇지 거기 그렇지. 어 우리 스리랑카 혹시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? 아 조금 알아들어요? 아 그 가운데 좀 열어주지 왜 안 열어줬어? 왜? 아 니들도 감당할 수 없구나. 아 나도 내가 감당이 안 돼서 니들한테 보낸 건데. 우리 아가씨 거기서 잠깐만 계세요. 어 여기 문 옆에 여기 아가씨 불쌍하잖아. 어 너 때문에 지금 출입문만 보고 있었어 이 아가씨. 지금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좀 데이트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. 자 우리 쪽에 우리 여기 아가씨들 많으니까 우리 여기도 좀 만날게요. 아 이번엔 비율이 진짜 너무 아가씨들한테 너무 찢어져있네. 그냥 세게 튀어서 그냥 다 떨어뜨려야 되겠네 여기. 어 저기 우리 누님 갑자기 막 그렇게 운동하시고 그러시고 오 야 확실히 이 누나 운동했네 자세 보니까. 아 이게 탄탄하네. 아 조금만 더 세게 튀기면 여기도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. 자 여기 아까 분명히 커플이라고 한 것 같은데 여기도 점점 멀어지네. 얘 여자친구랑 헤어질 생각인가? 어떻게 남친이 놀이기구 혼자 저... 야 너 그거 안 멋있어. 그냥 가만히 있어. 야 그거 이상하잖아 그거. 너 여기 누나랑 똑같아. 누나 그 아까 서서 타는 거 그거 한 번만 더 보여줄래요? 우리 나이키 누나 그거 한 손 놔두고 서서 타는 거 빨리 한 번만 더 해봐요. 야 봐봐 너 이 누나랑 똑같잖아. 너 자세가 이해. 그거 잠깐만 기다려봐요. 너 그거 다시 해봐. 요거 네가 잘하는 거 그거 한 손 놔두고 하는 거 그거 다시 해봐. 어 그래. 아니 그 여자친구나 좀 잡아줘. 여자친구나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말고. 어 여친이 바닥에 떨어지는. 야 이 쓰레기 같은 애 웃고 있네. 야. 야 이런 못된 놈을 만나. 아니 아가씨 도대체 얘를 왜 만나는 거예요? 아니 이런 애를 도대체 왜 만나? 아니 여친이 떨어지는데 잡아줄 생각을 해야지 웃고 있으면 어떡해요. 아 진짜 너무했다. 야 그래 아 야 여자친구 진짜 삐지겠다. 야 사람도 많고 오늘 지금 촬영 중인데 야 너 지금 온 국민이 너 이제 쓰레기인 거 다 안 거야. 너 이제 큰일 났어. 너 이제 여자 다 만났어 이제.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아 여기 우리 이쁜 아가씨들은 좀 데이트 좀 하러 오시지 왜. 아 근데 두 분이 친구예요? 혹시 하얀색 그 자켓 입으신 분이라? 아 둘이 친구예요? 아 그 옆에 아가씨가 너무 어려 보여서 난 동생 아니면 조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아 두 분이 친구였구나. 아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 괜히 또 말하면 또 승질 낼 것 같긴 한데 근데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아서. 아 그래서 여기 남자 없이 데이트를 못하고 둘이 저렇게 생기는구나. 자 힘들으세요. 자 우리 조금씩 더 돌아가야 되니까 다음 바퀴는 두 바퀴고요. 우리 두 바퀴는 이렇게 다 같이 날려드리면서 여기 우리 똥머리 아가씨들 여기를 좀 세게 해줘야 되는데. 자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, 조금씩만 더 힘내시고요. 여기 우리 아가씨는 그 옆에 우리 그 누나 힘들게 아니 그 누나 그쪽 아니야 반대쪽으로 가야지 반대쪽 거기 우리 스리랑카 총각 있잖아.
아니 그 누나 그 누나 아니래니까 너 왜 자꾸 근로 올라가 거기 아니래니까. 아 이거를 자리를 이쪽으로 앉힐 걸 이쪽으로. 아 아깝다. 자 여기 우리 문 옆에 여기 외국인 네 분도 있으니까 여기도 한 번씩 만나드리고. 아, 요 한국말만 조금만 더 잘하나 들으면 어떻게 여기 이쁜 아가씨들이랑 요 파란색 티셔츠 종각이랑 소개팅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. 아, 아깝다. 우리 똥머리 그 오늘 하얀 바지인데 거기 청소하면 안 돼? 어, 잘 들어가 뒤에 좀 꼭 좀 잡고 있어. 괜히 어차피 거기 가봐야 내가 얘기했잖아 이번 타임에 소개받을 남자가 외국인들밖에 없어. 야 이번에 포기해 그냥. 여기 운동 잘하게 생긴 우리 여기 언니들도 이렇게 살짝 만나주고 이제 슬슬 또 정리해야 되니까 그냥 한번 다 세게 튀기고 그리고 이제 정리하자고요. 그렇지 이건 운동이랑 전혀 상관이 없지. 이건 요령이지 어? 내가 봤을 때 오늘 우리 나이키 누나가 제일 열심히 타셨어. 어우 저 복식호흡 하시는 거 봐. 아니 분명히 무슨 운동을 하신 것 같은데 무슨 운동 하셨지 되게 궁금하네. 자 우리 여기 우리 썸녀랑 우리 썸남들 어? 또 다리 또 안 해주고 있었어. 아 나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야 이제 마지막에 내가 딱 물어볼 나 있단 말이야. 좀 다리 좀 성의 있게 좀 잡아 이 사람아 성의 있게 좀. 아 이렇게 답답하니 어 아가씨 또 좀 답답하지 않나요 그죠? 아 그러니까 아이 저 그래 어이 잠깐만 기다려봐. 야 엄마 묶어줄게 야 아이 그래 아 이렇게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. 야 보니까 옆에 아가씨도 관심 있네 마음에 있네. 우리 총각 오늘이 타이밍인 거 알죠? 다음에 오실 때 꼭 두 분이 사귀어서 꼭 오세요 알았죠? 아 그래 얼마나 좋아. 아 이렇게 선남선녀인데 아 저기 우리 출입문 잡고 들어가는 언니 짜증나겠다. 자 우리 여기 우리 쓰리 아 나 이 언니 또 저기 또 올라갔네. 그 누나 올라가지 말라니까. 야 그 누나 압사당하겠다. 너한테 압사당하겠어. 야 일로와 아니야 그쪽 아니야. 자 차라리 일로와. 여기 쓰레랑 총각한테 야 그래 여기 아니 너무 많이 굴러갔어. 그렇지 거기 가운데 네가 자리 뺏어버려. 거기 가운데 거기 우리 스리랑카 거 빨리 가운데 자리 좀 빨리 열어봐. 옆으로 가 그래 빨리 가. 그렇지 거기 가운데 앉으세요. 자 이제 됐어 드디어 저 자리 차지했어. 아이고 진작 좀 고기 좀 앉으려니까 그냥 어? 얼마나 좋아요. 이제 고기 앉으니까 이제 둘 다 누나 거 같잖아요. 네, 아가씨 축하드려요. 뭐 이참에 국제결혼의 꿈을 한번 키워봐요. 뭐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뭐 이왕이면 오른쪽에 있는 애는 멸치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. 괜히 옆에 있는 멸치 죽이면 안 되니까.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여기 문 옆에 계신 우리 아가씨들도 우리 여기 아가씨들도 고생했어요. 아 여기 우리 나시 입은 언니는 어디 헬스장 오셨나봐요. 아니 자세가 이거 이렇게 무식하게 안 타도 되거든요. 아, 그냥 우리 언니 겨드랑이 깔끔한 것만 보고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. 아니 좀 날라댕기고 이래도 되는데. 자 고생들 많이 드렸습니다. 자 우리 마지막은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. 여기 파란색 총각 수고했어요. 또 총각이 원하는 거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드릴게. 어? 빨리 알았어 너도 불 꺼줄게 자. 아 이 변태 같은 놈. 야 옆에 커플 요. 야 우리 쓰레기 또 결국에 마지막에 또 잡아주네. 요. 야 진작 좀 이렇게 좀 잡아주지. 야 니네도 이런 거 할 수 있네. 우리 여자친구 어떻게 큰 그림 그린 거 잘 계획대로 이뤄진 것 같아? 수고했어. 우리 내일 또 만나. 자 고생들 했습니다. 우리 마지막은 여기까지 이렇게 운행해드릴게요. 자 더 오신데 탑승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들 함께 하세요. 여기까지 운행해드릴게요. 반대쪽입니다.